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번 해서 영자팔법의 소개에 이어서 제일 첫째 나오는 가로액과 세로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가로액과 세로액은 사실 각도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일자에는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죠. 이 예술이라는 것은 사실 자연을 모방하는 거거든요. 뭐 사조 자연이라 해서 예술은 자연을 모방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다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의 예술의 서법의 원리 속에는 이 원리가 특별히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비유할 때 자연에 비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자연에 뭐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데 비유하죠. 그 중에서 자연 비유 대상이 단순 자연물일 수 있고 그 자연물의 한 부분인 이른바 영장인 인간도 그 속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글씨 품격을 논할 때 대체로 이 자연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 도시인 사람들은 자연하고 접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자연에 비유하면 자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학교에서 교육받지 못한 서예를 이야기할 때 서예도 모르고 자연도 모르는데 자꾸만 이야기하면 헷갈리기만 한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하고 비유해주면 오히려 더 이해가 더 쉽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자, 이 한일자는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자, 한일자는 뼈가 이렇게 생기고 살이 붙으면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인간하고 비유하면 거의 맞게 떨어집니다. 자, 사람이 인간이 처음에 태어나면은 손발이 이렇게 달려져 있죠. 아들 자자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죠. 이렇게. 어린애 때는 머리가 전체 길이의 4분의 1인 이른바 4등신이에요. 4등신. 머리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그죠? 처음에 태어날 때. 그리고 조금 커갈수록 어때요? 점점 커서 완전 성인이 되면 뭐 성인이라고 보면 한 20세라고 보면 되겠죠. 20세가 되면은 이게 8등신까지 간다는 거예요. 두 배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렇게 돼요. 자, 이 원리를 이해를 하면 원리를 한일자 속에 넣으면 됩니다. 자, 한일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완전히 성숙한 한일이 있으면 뭐 인간은 이거 뭐 이미도 180 정도로 기준 보지, 그죠? 치면, 완전히 성숙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한일자요. 이런 앞면이 많죠. 자, 인간은, 이런 인간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거 있고, 쫙 해서 키가 커지고, 그죠? 키가 크고, 여기에, 정면에서 보면 가슴이 튀어나오고, 허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대체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팔이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8등신에게 제일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보라는 게 제일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요? 4등신을 걷잖아 내가. 이제 4등신이죠? 그렇죠. 머리는 엄청 큰데 팔다리는 작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것이 한일자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앞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이게 두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두부. 이건 팔다리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작을수록 짧은 핵일수록 뭐예요? 앞부분이 쇠약한다는 사실. 작아진다는 거예요. 중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중간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중간쯤은 이게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아, 요거 완전 성장해가는 게 뭐냐면, 요거 20세라고 보면, 한 5세, 10세에서 한 15세 사이, 요 허리가 발달하지 못하고, 가슴도 여자인 경우는 약하죠. 그래서 이때는 생길라 말라 하는 이런 정도예요. 이렇게. 이런 체형을 갖게 돼요. 그죠? 여자인 경우를 생각하면 더 정확하죠. 여자는 가슴과 이 둔보가 나오면 허리가 짜르기지지 않습니까? 한 10살이나 청소년 애들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글씨도 마찬가지. 요런 정도 됐을 때는 허리가 이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얘처럼 보고 얘는 완전히 없어요. 허리가 머리가 크기 때문에 이거 생길까 말까 한다는 거죠. 자, 크게 가서 요런 단계를 보면 됩니다. 여기보다 길어질수록 허리는 점점 완전히 확실히 나오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허리는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생각하면 글씨는 이 칸일자는 이해 거의 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길이에 따라서 앞과 뒤의 비율, 중간의 허리의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한일자 자체만을 한일자를 딱 그을 때는 어땠겠냐 이렇게 완전히 성숙한 한일자가 나오게 되죠. 근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로핵이 두 개 나오는 두이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두이자를 끊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자, 한일자가 완전한 긴자가 있으면 밑에다 가는 똑같은 걸 그거 뭐 해야 됩니까? 두이자는 두이자인데 똑같아서 너무 재미없다 이거죠. 그래서 길게도 꺼보고 짧게도 꺼보고 다 꺼봐서 여러 수억 명이 수십억의 두이자를 써봤을 겁니다. 그렇게 해본 결과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된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써보니까 가장 멋있더라, 자연스럽더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정도의 획이 오는 거더라는 거예요. 이 길이에 비해서 한 반도 좀 덜 되는, 그죠? 한 3분의 1에 가까운 핵이 하나 위에 올라가는 게 제일 좋더라는. 대체로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 밑에가 해보니 불안하더라. 그래서 도의자를 쓸 때는 밑에는 완전히 긴 핵을 넣고, 요건 짧아졌죠? 짧아졌기 때문에 2년 정도 짧은 것치는 허리가 없어요, 허리가. 그냥, 허리가 없는 길이 단계에, 대체로 보면 이 정도에 오는 핵의 단계라는 이야기. 그래야 어울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석삼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석삼, 두이자는 됐죠. 두이자는 됐는데 가로핵을 하나 더 끄면 석삼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끄어봤어요. 끄어보니까 요렇게 쓴 것이 제일 괜찮더라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이건 어떠냐? 아까 그 비교해서 이 거리가 좀 짧아졌죠? 짧아지고 이 세 번째 추가한 핵이 이보단 좀 더 길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무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삼은 이 걸골이 최종적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석삼을 끌 때는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완전히 제일 긴 핵이 제일 길고 두 번째 핵이 제일 위에 거고 제일 짧은 것이 중간에 들어가니까 제일 보기에 좋더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3자를 쓰는데 1에 쓰면은 안정감은 있는데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거꾸로 디비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보면은 이 전체 길이의 한 3분의 2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원칙이 한일자에는 좋은 글씨에는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거의 대부분의 해서에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일자는 길이에 따라서 앞머리와 뒷머리의 그리고 중간에 허리의 상태가 좌우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은 가로핵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세로액까지 같이 포함해서 같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세로액은 긴 것은 이렇게 되죠. 머리가 있고 허리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짧은 거는 허리가 있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어요. 더 짧아지면 머리가 작아지고 이게 제일 작아지면 머리는 거의 없어지고 밑에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짧아지면 뭐가 되느냐? 최종적으로 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원리는 가로액과 세로액의 원리는 똑같이 길이에 따라서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석삼자 1, 2, 3자, 이 석삼자 속에 1, 2, 3이 사실 원리가 다 들어가 있죠. 요 석삼자를 실제로 한번 써보면서 요 시작과, 요 앞에 시작을 보통 해서 이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은, 말머리가, 말발꽃 같다 해서 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제라고 이야기하고, 요 뒷부분은 뭐냐 하면은, 누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잠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잠두라 그래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뒷부분, 잠두는 크게 안 변하는데, 마제 부분이 길이에 따라서 그 모습이 굉장히 작아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한일자의 원리를 하고 이 나머지 획들도 다 이 원칙에, 뒤에 나오는 팔법의 딴 획들도 이 원칙에 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일자를 잘 이해하면 딴 획이나 모든 획의 원리를 좋은 글씨를 쓰고 좋은 글씨를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한일자로서 실제로 1, 2, 3 석자를 쓰면서 그 원리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